3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수태고지라 에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날 것에 대해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그 사실을 미리 이제 알려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그런 말씀이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네. 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그런 그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말에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그 1.1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원히 변치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네. 말씀으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어떻게 돼요?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대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하나님의 능력이마에서 네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어때요? 남자하고 하룻밤도 안 잤는데 아이를 낳는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 말씀의 능력대로 그대로 여러분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번 10편, 107편, 19절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뭐라고요? 고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을 고치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 살 우리를 치료할 때 하나님께 뭐를 보내서 고치신다고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병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치유의 말씀있잖아요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내마의 말씀으로 그것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 안에서 치유의 능력이 역사하여 우리의 상한 마음, 병든 육신. 내 삶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거 어, 거듭나야만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 기로는 가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 갈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무엇으로 거듭나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랬죠? 여기서 물은 보통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죄와 홀로 죽은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죄의 허물로 죽어있던 너희 영혼이 거듭난 건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죄의 허물로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 없는 것을 잊게 하는 창조의 능력 그리고 모든 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능력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죄허물로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기 있는 목사가 다른 설교 안 하고,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 어때 세상에 무슨 그런 문학적인 그런 작품 속에 있는 이야기, 뭐 사회적인 시사적인 이야기, 뭐 재밌는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런 어떤 세상에 재밌는 이야기 이거 할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재밌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오직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거 뭐냐? 아무리 세상에 재밌는 이야기래도 거기에는 죄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내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네, 여기 보면 시편 기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의 고난 중에 이 말씀은 위로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고 하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번 여러분이 주일날 그런 설교를 들었었어요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그 능력을 체험하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를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왔는데 거기 다 사람이 죽어가지고 송장이 막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었죠. 근데 인자야, 능히이 뼈들이 살겠느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내 말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이 사망을 당한 자들아,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 뼈들이 타닥타닥 다 달라붙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살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그랬더니 생기가 다시 말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니까 그 여와의 말씀을 듣고 사망을 당한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이 와서 역사하십니다. 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주일 밤에 지금 성장반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여러분 어때? 칠과에서 이 성경에 대한 공부를 했었어. 성경이란 뭐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그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이 감동을 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이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와서 그것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어떤 능력이냐면 또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스 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전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예전에 그랬어요 좌우의 날 우리가 칼이 보면 한쪽만 날이 있는 거인데 좌우의 날에 선 그런 검이 있죠 날성검보다도 더 예리해요 혼과 우리 사람은 혼과 영이 있거든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까지로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이렇게 판단한다고 감찰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 폐부까지도 다 찔러 쪼개서 우리의 썩어져 있는 거안 좋은 것을 다 도려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깡패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창녀도 성녀가 되고 깡패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여러분 방탕한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성경에 대한 거 말씀드리면 그랬잖아요. 이 영국이란 나라가 신사의 나라라고, 근데 옛날에 해적의 나라였다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나라 사람들이 이 영어로 번역이 되고, 또 해적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탈하면서 가지고 와서 그걸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그렇게 해적의 나라, 소말리아 해적의... 그 해외에서 해적들이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는 것도 이런 나라 있는데 신사의 나라로 변화된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고그 나라가 변화되고 그 가정이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왜 지금 이렇게 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냐 언제부터 그랬냐면은. 케네디 존 에프 케네디가 대통령 됐을 때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존 에프 케네디는 원래 이 카톨릭 신자인데 대통령이 되자 어떻게 냐면 그때 국공립학교에서 성경을 법으로 읽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 전에는 모든 미국의 나라들이 성경을 가르치도록 렇게 됐었는데 케네디 때부터 그것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성경을 못 읽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 미국이라는 나라 영적으로 완전히 도덕적으로 그렇게 타락하게 되고 여러분, 헐리우드라고 해서 영화를 찍어내는 곳이 있죠, LA에.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서 세계에서 가장 저질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런 아주 타락하고 음란한 그런 영화들이 대부분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돈에다도 새겨놓고 성경에다 대통령도 취임 선서를 하는 그런 나라가 성경을 못 읽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 놀라운,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사람이 타락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흉악한 사람이 선하고 순한 사람이 되고 이런 변화가 어디에서 다 여러분 말씀 안에 이 말씀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그런 자녀를 두신 분들은 부모님이 매일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계속 아이들한테 먹여야 돼요.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패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그런 사람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곤란 중에 이르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고난 중에 있는 자를 말씀이 위로해 주십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도 소망과 위로를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이 보면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고 지혜롭고 만들어주는 것이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겁이 많은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용기를 주고 담백해 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믿음이 적은 자에게 큰 믿음을 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아멘 어디에서 믿음이 생기면 이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첫째 창조의 능력이 있다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패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위로를 주는 능력, 우둔하고 리석은자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만드는 능력,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능력,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중요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을 못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내삶 속에서 이게 체험을 해야 됩니다. 아멘. 내이 말씀이 내삶 속에서 창조적인 능력을 그 역사하는 걸 봐야 돼 치유의 능력을 말씀 안에 있다 있잖아요. 죽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있잖아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있잖아요. 그럼 이런 능력을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의 능력을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받은 바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려면은 이 말씀은 어디에서 믿는자 안에서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은 그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됩니다.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아멘 하고. 나는 주의 계집 종이원니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그 안에 어떤 역사에는 예수를 잉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하인이 이제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아, 내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고 유대인의 이제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저 사람은 로마 군인이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좋은 일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의 그런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가서 그의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겠다 하고 예수님이 갑니다. 그런데 다시 백 부장에게서 사람이 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와서 나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자기 백 부장이요. 백 명의 군인은의 지금 지휘관입니다. 근데 그 위에,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급인데, 대대장도 있고, 연대장도 있고, 사단장도 있고, 사령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령관이나 대대장이나 연대장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봅 아, 가지 않고, 그냥 명령만 하면은, 그 말에 권위와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오실 필요, 수고하실 필요 없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런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와서 안수해 주세요. 이런데 안수할 필요 없고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아, 네.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 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이 죽어가던 하인이 치료를 받고 이미 말씀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아 일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이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냐?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치유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남을 얻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만이 치유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하라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을 때, 아, 신이 나무에 달려 우리 몸으로 죄를 담당하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하십 저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가 채찍에 맞으로 나음을, 나음을 얻었나니. 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내 모든 병이 나음을 잊겠구나. 그 말씀, 치유의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이, 말씀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내게 와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또는 우리가 읽을 때 있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바,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해야 합니다. 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능치 못하시이 없어요. 또 고린도우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애가 되니 그런 즉 아멘하여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오늘 선포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읽을 때 기록된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아멘.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아, 꼭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거는 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이것은 이사에게 주신 말씀 이건 야곱에게 주신 거 이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네, 네.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일 때그 말씀이 안에 있는 그 역사, 그 축복,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재미없을지도 몰라요. 네. 우리나라 이제 지금은 세계 제일 큰 교회가 아닌데 서울에 가면 이제 중구에 그 영락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이 영락교회는 유교 어, 전쟁 때 북한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이제 세운 그런 교회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말씀드렸죠. 그 교회가 건축할 때 그에 그, 바쳤던 사람들을 30년인가 몇 십년 지나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 300대 기업 안에 다 들어 있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한경진 목사님이 그분도 이제 이북 사람이 내려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개척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얼마나 이제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 죽음의 사선을 넘어온 사람들니까 이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 영락교회가 세계 최대의 그런 장로교로 어, 예전에 성장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명성교회, 아뭐 이런 교회가 이제 지금 현재 제적은 요즘 좀 빠져나갔으니까 어쩐지 모르는데 제일 많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영락교회에 한 5만 명까지 제적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영락교회 다니는 여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었는데 남편은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여집사님 몸이 아파 가지고 이제 너무 아파서 교회를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 오늘 토저히 아파서 교회를 못갈 그런 거니까 당신이 오늘 가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 지날 때잘 듣고 와서 나에게 그대로 좀 전해줘요. 그랬어요. 그럼이 사람이 항상 가면 말씀도 제대로 안 듣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이제 아픈 아내가 오늘 당신이 가서 말씀을 잘 듣고 와서 나에게 전해주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남편이 이제 그날은 가서 때에 제일 앞자리로 갔어요. 왜?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제일 앞자리에 가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아, 이제 전에는 와도 맨날 헛생각만 하고 졸기만 하고 이랬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너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어,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요. 꼭 뒷자리 먼저 채워지는데 여러분 조금 있으면 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여러분 아시죠? 한시간 전에 가서 줄서 있다가 예배 일부 끝나고 나면 2부 하면 어떻게 막 달려가요. 달려가. 달려가. 다. 안 그러면은 앞자리 못 앉으니까 달려가. 예. 여러분 소망교회도 마찬가지 소망교회. 거기도 어떻게? 몇부 예배 있는데 거기도 한시간 전에 나와서 곽선희 목사님 그 목회할 때 기다려. 그래 가지고 문 열면 어떻게 달려가. 그래 가지고 어디? 그래야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말씀을 드는 근데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앞자리에 앉아가서 다 해보니까 너무 목사님 설교가 막 은혜스러운 거예요. 원래 이제 안경님 목사님이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시는 그런 타입인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마음이 막 시원해지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시원하게 한다고 나했잖아요. 또. 아멘. 그 이분이 이제 말씀을 그날 듣고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지고 지금 집에가 이제 아내가 누워있잖아요. 가가지고 갑자기 이불을 젖히더니 여보 사랑해요 하면서 딱 자기 아내를 아는 거요. 예 아니 지금까지 결혼해가지고 살았어도 한 번도 이 남자가 사랑한단 말은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도대체 가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와가지고 이불을 젖히고 자기 아내를 끌어안고 막 사랑한다고 이런 거. 요예야그 아내가 남편의 그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그게 사랑이 묘약이라고 했잖아요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내가 궁금한 게 오늘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이랬을까 그래서 교회를 그 다음날 갔어요 여입사님 가가지고 목사님 어제 주일날 낮에 지금 같은 우리 같으면 실시간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도 인터넷으로 전 세계 나가고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하니까 그냥 집에서 유튜브 켜놓고 이렇게 다볼수 있는데 그때는 그게 안 되니까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목사님, 어제 무슨 설교를 했어요? 그랬어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지니 한번 맞춰보겠어요? 예? 아, 무슨 설교를 하셨냐고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래 원수를 사랑하라. <laughs> 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래서, 아, 너무나 이분이 은혜를,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말씀에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그 아내를 안고 막 사랑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네, 그래. 여러분, 어떻게?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남편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는 마음, 이게 옥토락 있잖아요. 길가와 같은, 막, 돌짝밭, 가시밭,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길가는 어떻게, 마음이 탁, 막, 이렇게, 그, 사람 많이 다녀가지고 딱딱해진 것처럼 세상 것으로 가득 그 마음이 굳어져니, 여러가지 세상의 그런 학문, 지식, 이런 걸로. 돌짝밭은 캄캄한 어떤 그런 거. 그리고 가시밭은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욕심,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잖아요. 염려, 근시. 이런 마음 가지고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는 가 아, 내일 가서 장사해야 되는데 내일 누구 만나야 돼? 결혼식장 가 이런 생각하고 있으 말씀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안에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대저능치 못하심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 지식적으로만, 어떤 사람들은 막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아. 그러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알아서 안 되고 내가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첫째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한, 그 말씀을 듣고 화답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아니면 여러분 그런 책도 읽어봐요. 말씀에 무릎을 꿇고 뭐 이런 책 제목도 있거든. 말씀에 무릎을 꿇고 책 제목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내가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 제일 힘 있는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네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뭐냐 우리가 만약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믿부시고의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시면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했어. 주님, 나의 죄를 자백합니다. 주님 용서해주세요. 주님 깨끗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했으면 성령,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사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와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나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치료를 위해 기도할 때도 저가 채찍에 맞로 너희는 나음을 얻으리라고 싸우니 주님, 나의 병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약속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위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를 행하시며 그를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달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어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가장 좋은 기도는 말씀으로부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에,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그 사람 여러분,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근데 그분은 항상 어떻게, 성경을 읽다가 딱 무릎을 꿇고 그러니, 주님, 여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여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일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간단하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니까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축복의 말씀,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모든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공급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얼마나 힘있는지 몰라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한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의 기업으로 주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냥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내가 그냥 하는 기도는 허공을 칠수 있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네 번째 그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이 이제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선지자들이나 아 이런 걸 통해 말씀하실 때 있어. 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수넴 사르밧 과부에게 에, 이 엘리야 선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흉년이 들었을 때어네네 네 집에 있는 그 가루 조금만 있는 그걸 가지고 와서 나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오고 나머지를 가지고 네가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먹으면은. 이 흉년이 다하는 동안 그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근데이 여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가서 그냥 있었으면 안 돼. 그걸 가지고 가서 통에 가루를 가지고 반죽해 가지고 그 선지자가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가서 그걸 행동으로 옮겨서 주의 종에게 와서 그걸 공개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나서 그 가루가 통에 없어진 그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했을 때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자. 주님이 병든 자에게 손언증 나으라고 그랬어요. 그래, 나으라고 했는데, 어디 아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안수를 먼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고 병이 나면 어떻게 돼요? 아, 빨리 병원에 가고 빨리 약국에 일 있잖아요. 이거 먼저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성경은 뭐라 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네.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서로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고 그랬지 치유할 거라고. 너희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그러면은 치유함 받는다고 했잖아. 아니면 손을 얹은 나를 믿는 자게란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독을 마시되 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이라 아멘. 손은 주님 나으리라 네. 그러면 이 말씀을 믿고 안수를 받으면 아무리 안수를 천번 만번을 받아도 안 믿으면 치유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반드시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때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네. 나만에게 엘리사 선지자 그랬죠 네가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잠구라고 하나님이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자기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어떻게 문둥병인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잠구냐고 도저 히 이건 말도 안돼 그냥 돌아가려다가 막 거기 있는 부하들이 더 어려운 걸하라겠어또안 했겠습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사정을 하니까 뜻을 마음을 바꿔 가지고 돌이켜서 이제 요단강으로 갔어요. 그리고 몸을 일곱 번 잠궜더니 하나님의 말씀, 그 종이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 예. 여러분 요단강 안에 무슨 문둥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별로 여러분이 안 좋아할 점을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꼭 이걸 항상 가르치려고 해 왜? 목사가 이걸 안 하면 직무유기고 성도들한테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이제 예전에 제가 목사 되었고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2년, 3년에 한 번도 11조 설교를 못 했어요 왜? 이거 설교하면 시험될까봐근데 이거는 목사가 너무 믿음이 없고 직무유기에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뭐니 너희가 온전한 1일조를 나의 집에 있게하여 내 집으로 양식이 있게해보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창고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 시험해보라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어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1일조를 해가지고 하늘에 보고의 문이 열려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이런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되잖아요. 아멘. 이걸 그러니까 돼요. 저는 지금은 매일 1 1조 설교 하기도 라 하겠어요. 왜? 너무 이거는 우리 성도들한테 중요한 거야. 이거는 이걸 온전히 하도록 가르쳐서 성도들이 축복을 받게. 목사의 여러분 그 책무 가운데 중요한 거예 성도들이 구원받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들 강건하고 이런 축복된 삶을 살다 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 내가 이런 설교하면 저 사람들이 뭐 부담스러워 할까? 이러면서 이런 설교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 그 인본주의 이게. 그러면은 성도들이 축복을 못 받게 만드는 거야. 근데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해? 여러분에게 가르쳤으면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월급을 탔을 때 반드시 11조를 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까운 마음으로 아니면 어디 다른데 쓸때 데 있다고 해가지고 11조를 안 해. 그럼 여러분은 11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그 약속하신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고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그런 말씀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에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행동을 안 하고 순종을 안 하면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머리로는 아는데 이런 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순종을 하는, 행동을 옮겨야 는 행동을 안 옮기니까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 그런 거예요. 체험하려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걸 화답해야 돼요. 항상 아멘으로. 아, 정말 이걸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것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 그 능력을 체험하려면은 말씀을 믿고 입술로 신하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종사라도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홍해를 건너게 하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일부러 홍해로 건너가겠어요. 처음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홍해 바다인데,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 오니까 막 모세를 원망하면서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냐고 막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도 어떤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냐고막 어떤 사람들 이유도 모르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막 그런 경우 있어요. 근데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을 시켰어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물속에다 어떻게 했어요? 수장을 짖고 장사를 지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하 여러분 어때?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었구나. 나중에 한 거. 여러분도 보면은 나는 항상 편안하고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게 아니에요. 너무 막 힘들고 어려운 문제 붙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몸부림 치고막 하나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변화되고, 내 그것이 화가 복이 된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홍해를 건너 가지고 나왔습니다. 처음에 너무 좋아죠 하나님께는 또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뭘 시켜요? 연단을 시켜서. 하나님 적과 꾸려는 축복의 땅을 예비해 놓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게 40년까지는 필요 없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그걸 순종하지 못함으로 40년 동안 연달. 근데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를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할 때는 먼저 꼭 뭐라 하냐면 쓰시기 전에, 축복을 주시기 전에, 축복밖에 합당한 그릇, 쓰임밖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요. 그게 뭐냐? 보통 이제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나 광야 학교라고 그래요. 광야 학교를 통과시켜. 다 누군, 이게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없이 그냥 축복이 주어지면 사우랑이나 솔로몬처럼 나중에 그 축복이 오래가지 못하고 다 탈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이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다 광야에서 훈련하고 우리를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우리는 막 그때 죽겠다 힘들다막 이런 막하죠. 그런데 절대로 죽겠다 힘들겠다 한 사람은 적과 군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 원망 불평한 사람은 여러분 어디? 애굽에서 구원 받아가지고 나왔어도 가나안 땅에 원망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원망하면 안 돼. 우리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 아멘. 예, 절대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한 사람은 뱀에게 물려 죽고, 불이 내려서 죽고, 다 거기서 죽었어요.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 갈렙과 요수와 입세 이상은 두 사람만 들어갔죠.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으니, 우리가 이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 요단강 건너, 그럼 뭐입니까 이거?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어디? 천국 가는 것을 요단강 건너, 요단강 건너,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거야이 땅에서 말하면 자아가 내가 나라는 게 자아잖아요. 내가 죽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는 축복에 들어가게 돼요. 안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안식이 광야 생활할 때 안식이 별로 없어요. 훈련을 받으니까 힘들어. 근데 우리가 완전히 내가 죽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은 그때부터는... 적과 꾸련 땅에서는 안식이 온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가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법계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서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여리고성. 아, 이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 여리고성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준 가난 땅, 축복의 땅을 그 기업으로 얻어야 되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혹여 같은 어떤 게 가로막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거는 초짜들이 겪는 거예요, 보통. 예수 막 믿고 구원받아 나오려고 하는데 앞에 문제가 있어, 막 이게. 근데 이걸 뛰어넘어야 돼.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뭐냐면 막 이게 종로로 당하고 시달리고 세상에서 이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나와서 연단의 과정을 쫙 거쳐서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하고 딱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면 축복으로 들어가려는데 아, 이걸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여리고 같은 그런 문제. 여리고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가진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어서 여호수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여리고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하나님의 법계를 메고 전군과 후군 이 있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이 성주일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여섯 동안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고 여리고를 향해서 여리고는 무너졌다고 외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고 순종해서 여리고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곱 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재상들이 나팔을 길게 울려 불면서 여리고는 무너졌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여리고는 무너졌다. 여리고는 무너졌다.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 했잖아요. 여리고는 무너졌다고 외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외쳤더니 여리고가 여러분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역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하고 신하고 고백하고 입술로 이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아파요? 그런데 아픈데 안수를 받았어. 제가 혹시 물어봐요. 지금도 아프세요? 아이고, 목사님, 아까 안수 안받았으때더 아파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안, 지금 막 여기가 통증이고 아파도 어때요? 나는 주님이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네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행할지 그렇잖아요. 막, 안수반도 막 가서 더 아파.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이 나손얹나으려고 해서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입술로 신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그래네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행한다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는 무너졌다고 외친 거예요. 안 무너졌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무너진다겠어. 여리고는 무너졌다 외친 거요. 예 그러니까 여리고 와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했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하는 능력, 치유의 능력. 죽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 변화의 능력, 절망과 좌절과 실패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소망을 주고 일으키는 능력,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는 능력, 그리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다 말씀 안에 그거 써져 있잖아요. 그리고 겁이 많고 두려움 이 많은 자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응? 머리로만 아는 신앙생활 여러분 요비 그렇잖아요 내가 전에 귀로 듣기만 했대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로 듣기만 많이 들었는지 몰라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머리로 이론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정말 그 말씀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그러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아멘.